67평 테라스에 둘러싸인 리한나의 백색 펜트하우스. 국내외 유명 정치인, 기업인,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이 시대를 이끄는 셀럽셀러브. 그들은 과연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땅 집구가 셀럽의 집을 들여다봤다. 셀럽의 집, 배드걸 리한나의 맨해튼 복층 펜트하우스. 배드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미국의 팝가수 리한나. MTV UK.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버금가는 쿨한 성격 탓에 배드걸 1위 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 미국의 팝가수 리한나 리에너. 그가 5만 달러 약 9,356만원 월세를 주고 살던 뉴욕 맨해튼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1,695만 달러 약 181억 6,023만원에 매물로 나왔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201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맨해튼으로 이사한 후 약 4년 동안 집에 거주했다. 첫 입주 당시 월세는 3만 9천 달러 약 4,177만 원이었는데 점점 올라서 5만 달러 약 9,356만 원까지 지불하게 됐다. 이 집 소유주는 셀럽 전담 사진가로 유명한 앙투안 네페그블라 렌트원 버글러스. 그는 2005년 이 집을 610만 달러 약 65억 3,676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매도 제안을 끊임없이 받다가 결국 작년 8월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한나의 펜트하우스 건물 외관. 세선코 UK. 이 펜트하우스는 1911년 지어질 당시에는 책 재본소와 인쇄소로 쓰이다가 2014년 아파트로 용도가 바뀌었다. 리한나가 사는 지상 11층에서 12층 펜트하우스는 4,660평방피트 약 130평으로 침실 4개, 욕실 3개에 2,400평방피트 약 67평의 테라스 등을 포함한다. 펜트하우스 건물 로비는 마호가니와 대리석으로 깔끔하다. 브루클린 뉴욕. 펜트하우스 로비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어서 심플하다. 바닥은 마호가니와 고급 석재로 마감했다. 건물에는 보안 엘리베이터가 있어 셀럽들이 외부 인출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한 거실. 세선코 UK. 천장이 13피트 약 4미터로 높은 거실이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한 거실에는 회색, 갈색 등의 심플한 모노톤 가구들을 배치했다. 담백한 색감의 가구를 두면 집안에서 생활할 때 시각적 자극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매립 등을 달아 집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고 은은하게 만들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뻥 뚫린 확장형 창문으로 키 작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테라스가 보인다. 이 펜트하우스는 약 67평 규모 테라스에 둘러싸여 있다.
테라스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선코 UK 테라스로 향하는 문을 열면 맨해튼 전경이 펼쳐진다. 뉴욕 스카이라인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일 만큼 조망이 좋다. 최고급 가전을 갖춘 주방. 브루클린 뉴욕. 주방도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깔끔하다. 미국 부유층에게 인기 많은 서브제로 서브지로 냉장고와 와인 쿨러 등을 두었다. 최고급 주방 가전을 갖춰 언제든 최고 수준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주방 공간 정중앙에 놓인 아일랜드 식탁 주변에 스탠딩 의자를 둬서 요리 후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침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맨해튼 전경이 훤히 보인다. 브루클린 뉴욕. 침실에는 연한 그레이 컬러의 침구를 깔아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냈다. 포근해야 할 휴식 공간이 자칫 휑해 보이지 않도록 나무 화분과 커다란 가전 등으로 침실 위퉁이를 꾸몄다. 창문도 거실처럼 확장형으로 만들어 침대에서 도시 전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다. 목욕하면서 차이나타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브루클린 뉴욕. 욕실에 차이나타운 풍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지만 밖에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창문 바로 밑에 있는 6피트 약 1.8m 길이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며 피로를 풀 수 있다. 최근 리한나는 전애인 크리스 브라운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희화화한 스냅챗 광고 비판글을 개인 SNS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이후 스냅챗 주가는 5% 넘게 급락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정도 손실을 냈다.